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그 이제 출산수당, 결혼수당 이게 주자라는 거는 지금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 액수는 턱없이 모자른데. 결혼수당은 안 주지만 이제 무상보육이네. 그 다음에 출산 또 보조금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장려금도 주고. 전부 내 거 그 다음에 그 노인수당도 주잖아요. 네, 그런데 노인수당만 20만 원씩 주게 된 것도 내가 70만 원 준다는 것 때문에 모방한 거예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좀 팽창 예산을 한다는데도 국가 예산이 400조가 좀 안 됩니다. 그죠? 390조.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하고도 100조가 남는다고 남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암만 많은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도 그 숫자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금 70만 원씩 주자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죠. 박 대통령 지난번 공약에 뭐였어요? 65세 이상 누구에게든 20만 원을 주자 했는데 재원 마련이 안 돼가지고 하위 70%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구자적인 뭐 해안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은 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말이죠. 4대 강이 됐던 간접사회 SOC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토지에다 많이 투자를 해요. 이제는 젊은이들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내년에 SOC 그러니까, 예산은 줄어요. 내년에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각 지자체가 지방 예산을 일단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제 방법은 전체 국가 예산이 정부에서 국세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지방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지방세가 있는 한 지방에는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쓰면서 국세에 돈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는 국가 살림을 마누라가 일부 하고 남편이 일부 하면 가정도 망해요.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비율이 8:2로 지방세 그렇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낮는데.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게. 국가에서 그 종합적인 거를 컨트롤하면 됩니다. 지방세라는 세목 자체를 없애야 돼요. 젊은 분들은 허경영 전 총재가 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이렇게 시원하고 통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군대 가는 것도 모병제니까 월급 200만 원씩 주고 아니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얼마 받는데 군인들 월급이 10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군인들 월급도 미국처럼 모병제로 해서 남의 아들을 데려왔으면 200만 원씩 줘야지 왜 노동 착취를 합니까? 지금요? 절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 세금을 지금 관리하는 거 보면 150조 정도가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 했던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듣기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기성정치권을 공격한 데선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 남북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수성 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단 나하고 다른 점은 저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을 공략하고 못생겼다는 둥 이렇게 여성을 공개하는데 나는 인신 사람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책만 하죠. 그게 차이점이고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클린턴을 대통령을 한다면 물론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 미국 방위산업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한반도 분쟁을 일으키든지 남중국 해를 일으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세계의 무기 미국의 무기 재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 그걸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허경영 총재의 개인 입장으로 미국 대사를 저희가 봤는데요. 근데 자수성가는 아니에요. 워낙 돈 많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났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그 기업을 일으켰죠. 지금 그 허경영 씨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이게
웃음은 지금 가수로서도 활동하셨는데 가수로서가 더 지금 만족하세요?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내가 가수가 하는 거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느라고 한 거고 네. 실제는 이제 대통령이 되려니까 네. 젊은이들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 하루 전화가 만 통화요. 아 그래요? 전화를 받는데 네. 그 하루 만 통을 밤 12시까지 받아주고 네. 하루 자살하는 사람 한 200명을 내가 살려요. 아, 네. 내가 상담을 다 해주죠. 네. 그러면 얘들은 내가 대통령 돼도 내가 통화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세월호가 참사됐다. 그럼 걔들이 배 안에서 대통령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받으면 헬기 타고 쫓아가서 특공대들, UDT들 침투시켜서 다 살려내요. 말하자면 그런 게 다른 점이지. 워낙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 통의 전화를 받으시고 하루 한 만여 통이 오죠. 200명을 살려주시고요. 혹시 전부터 말씀하셨던 일관성이 있어서 여쭤본다면 공중부양도 요즘 가능하세요? 공중부양 숙지법은 유튜브에 허경영 강연을 치면은 네. 공중부양 숙지법 강연도 하고 네. 많은 뭐 미래 세계 우주의 원리 뭐 여러 가지 진리 뭐 이런 걸 강의하는데 네. 그 강의가 전 세계에서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공중부양을 직접 공중부양이나 축지법도 강의를 하죠. 강의는 하시고 강의도 하시기는... 하고 실제 또 보여도 많이 좋고. 아 그래요? 예, 뭐 여기서... 이런 실내에서는 네. 잘 안 하지만. 아 오늘은 스튜디오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요. 예. 그 또 방송에서도 올라가서 해준 적도 있어요. 참 오시면 네.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산을 올라가면은 네. 일반 사람보다는 한 몇십 배가 빨라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때요. 트럼프하고 우리 허 총장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네. 요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 신조어가 생겼거든요. 뭐냐? 정치인을 얘기하는 폴리티션하고 엔터테이너하고 합성어가 돼갖고 폴리테이너라는 그 신조어가 생겼는데 우리 허 총장님도 먼저 만들었죠. 뭐 폴리테이너죠? 네, 나는 옛날에 네. 폴리테이너로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폴리테이너. 네. 요새는 또 저 유토피아하고 허경예를 섞어가지고 허토피아 네. 노래가요. 굉장히 콜미라는 노래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렇습니다. 전국 1위를 했죠. 노래는 웃음을 주지만 정치는 네.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보면 정치가 네. 유머러스하고 미국의 네. 레이건같이 유머러스하지 않으면 네. 정치는 싸움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정치를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네. 유머러스하게 하게 되면 네. 모든 국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도 그렇죠.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전화 만 통씩 받는데 왜 지난번 선거 때 0.2% 아니 그게 지난번 선거가 아니고 네. 그거는 내가 개표를 중단한 거고 네. 내가 그거는 불법 선거다 이래가지고 네.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래서 뭐 어디로 들어갔고 그러나 내 지지는 그 당시 인터넷에서 33.8% 아, 1위. 그래요? 1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가 네. 공중부양을 하고 어떤 거 사라져 버렸네. 어쨌든 그것은 네. 어떤 내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중단된 거지. 그건 뭐 표가 내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굳이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표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붙을 때는 그 표가 이번엔 트럼프가 저렇게 프로토이가 나오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다음에 출마할 때는 아마 현재 인터넷에서는 여야 후보보다 한 1000배 인기가 있어요. 아, 네. 1000배 정도. 예상 득표율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내가 볼 때는 다음 대통령이 나간다면은 내가 한 55%나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되셨네요, 그러면. 어쨌든 여야의 후보를 상상외로 제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웃음을 주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네. 그 사람들은 애나 똑같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워낙 정치가 깝깝해가지고요. 깝깝합니다. 총재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 그렇지만 총재님한테 진지해지고 싶진 않다. 아, 그게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나는 웃으면 되는 젊은이들 겁니다, 앞에 너무 어른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정치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허경영식 공약이다라고 얘기한 게 마치 포퓰리즘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주면은 네. 이게 트리클 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네.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위에만 부으니까 트리클 다운을 하니까 네. 그 경제 원리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하인제 그 저 이 경제 원리나 네. 저 하이에커의 경제 원리나 이 하인제의 경제 원리가 지금은 모두 적용이 안 되고 네. 허경영의 경제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 지금 머리들이 나쁘니까 네. 아직까지도 카인즈나 하이에크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마지막 한 가지 네. 질문만 드릴게요. 요새 그 우리 저 허 총장님하고 비슷한 행각을 보이는 분이 강영석 씨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강영석 씨를 좀 영입해갖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강영석 씨 나는 누구를 고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 네. 어떤 경우도 인신 사람을 공격하거나 여야 정치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아요. 대선 때도 내 공약만
이야기하지. 네. 인간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은사는 절대 안 씁니다. 아, 고소왕은 네. 그런 영역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 한 사람이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겨냥해서 승리를 하겠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면은 절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 하기 정말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은 고소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알겠습니다. 한 여인이 낳은 자식을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토론 뭐 한 여기서. 시간에도 부족하겠어요. 예, 네.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뭐. 말씀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종종 이제 불러주시면. 네. 아, 네. 앉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